문재인 정부는 참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데요. 이 꿈 같은 이야기는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우선 여러분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쉽게 잘리지 않고 처우가 좋아지고 돈도 더 많이 받고 뭐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마다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는 고용 안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정규직 같은 형태도 일단 정규직인 것이죠. 그런데 노동계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건 무늬만 정규직이지 지금과 다를 게 무엇이냐는 입장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정규직화는 직접 고용입니다. 고용 안정과 더불어 정규직에 걸맞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요즘 공무원, 공기업은 꿈의 직장이죠. 다들 몇 년씩 공부하고 준비해서 힘겹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정규직이 된다? 물론 동일한 차원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기존 정규직의 반발이 예상되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반발하는 곳은 또 있습니다. 기존 자회사의 정규직들이죠. 이들은 정규직이긴 하지만 처우면에서 보면 비정규직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이건 역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두 배나 나는 지금,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규직화 공약이 신락 같은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정부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름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에 정규직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겠죠. 대통령의 선의하고 달리 현장은 사실은 그렇게 반응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비정규직들은 다 우리도 직접 고용 정규직 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자회사 정규직이라도 시켜주면 좋겠다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부 정규직 시키려 하니까 전부 다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내용적으로 차별을 없애야 되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어렵지만 양보를 좀 해야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들 입직 경로가 다르다. 또 똑같은 일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하반기에 못 풀어내면 또 내년 7월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그렇게 할 거고 계속 갈등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